나는 통화 얘기가 온다 그러길래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올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특별하게 참신하지 않아. 그러니까 나는 나의 경력과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하고 싶거든. 그러니까 수용이는 개인적인 경력이 뭐가 있냐. 너 잘하는 거 뭐 있어? 나 학교는 전공을 뭐해? 아, 식품 전공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가정 일을 좀 많이 도와줘서 했고 부모님들. 네. 재밌는 얘기를 뽑아 올려면 선생님 난 이런 거야.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지자한테 핑크색 구두를 팔고 있었어. 근데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프닝에. 그래서 너 뭐했니? 그때 시각 디자인 전공했대.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각 디자인 전공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아마 색 도별 리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색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. 빨간색도 똑같은 빨간색이 없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자를 가장 예쁘게 보이는 색깔 한 색깔을 저한테 결정하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런 스킨톤, 누드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구두는 이겁니다. 이런 거야. 근데 지금은 조카와 미세먼지 얘기를 통해서는 시험에서는 이걸 두고 아 얘가 매력 있으니까 우리가 뽑아야지가 아닌 거야. 이거는 그냥 정말 상품에 입각한 PT를 짠 거지 내가 붙겠다는 의지를 가진 PT가 아니라는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얘기 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. 뭐 제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홍삼도 6년이 넘으면 어떡해요? 더 이상은 사포닌이 늘어나지 않는데요. 6년이 됐을 때 클라이막스 맥스 정점이 되는 거죠. 저는 청소계의 정점, 청소계 클라이막스 그렇다면 과연 이 청소기가 아닐까라는 생각해봤거든요. LG의 코드제로 A9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런 거야. 그러니까 너도 있어야 되고 아 얘는 이런 오프닝을 어디서 갖고 왔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.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지금 예를 든 거야. 시험에서 붙으려면 오프닝에 두 가지 꼭 있어야 돼. 나만의 스토리 삽입.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도 듣지 않았던.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아나운싱을 하면서 네가 특별하게 뭐 일화가 있어. 그러면 그런 건 없는 거야. 제가 사실은 자음 발음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자음 발음 잘하는 저만의 법칙이 있어요. 자음 발음할 때 정말 입을 괴물처럼 크게 벌리기. 그래서 뭔가 나의 자랑도 훌쩍하고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습한 끝에 저는 좋은 목소리를 얻었습니다. 근데 오늘 보여드린 이 상품은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만든 제품인지 얼마나 많이 연구해서 만든 제품인지 여러분께서 딱 보자마자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는 LG의 코드제로 A9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 얘기하고 넘어가는 동선도 무조건 가주는 게 제일 좋아.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이 제품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. 네. 네가 궁금한 거야. 얘는 어떤 애야?